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KBC 모닝체 상공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이르면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광주 전남 핵심 현안들의 신규 반영과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증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관련 사업,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 송정 순천간 전철화 사업의 증액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호남 KTX 2단계와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벌교 주암 309 확장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우리 광주 전남의 예산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또 신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정부 예산안 429억 원에 대한 여야 힘겨루기가 치열하면서 아직 감액된 금액이 예전의 20%인 1조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광주 전남은 우리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그런 만큼 광주 전남의 현안이 되고 있는 예산도 역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깎인 호남 예산 1조 6천억 원 증액을 약속한 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